안녕하세요, 플랩입니다. 오늘 파워뱅크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러 가고 있어요. 주행 충전기는 차가 시동이 걸려있는 동안에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. 제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천안에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역시 업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설치하는 영상,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영상에 담아볼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예, 파워뱅크 고속주행 충전기 레이에 설치할 건데요. 네. 이게 배선이 명확치 않아서 좀 개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시트 아래에다 설치해야 되고 전원 부분은 빗불에 연결해야 되는데 전원이 좀 짧습니다.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. ACC는 큰 전류가 아니라서 배선을 얇은 걸 써도 되지만 빗불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선을 써야 되거든요. 개조 작업을 한쪽에만 진행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충전 단자 이쪽은 이 단자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접지는 여기 샤시랑 접지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메인 빗불은 연장해서 배선 따라서 엔진룸까지 배터리로 직결로 들어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배선은 ACC, 시동 걸었을 때만 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지하는 선이라서 두꺼운 배선은 필요 없고요. 배선만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하는 건 뭔가요? 예, 요 메인 배선은 주행 충전기 배터리 직결 라인 뺄 때 휴즈 거쳐서 지나가도록 안전장치거든요. 이런 네. 거 없을 경우에 혹시라도 샤시랑 그라운드가 붙어버리거나 그러면 불이 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런 걸 없애주고자 이렇게 휴즈를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. 네, 휴즈가 있으면 좋다. 그렇죠. 무조건 해야 된다?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간혹 가다가 없는 장치들이 있는데 굉장히 네. 위험한 거예요. 꼭 네네. 있어야 돼요, 사실은. 네, 지금 주행 충전기 설치는 끝났고요. 요 XT90 단자에 이제 전원을 넣고 시동을 걸면 충전이 걸립니다. XT 단자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배터리 현재 잔량 있는 거 나오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원이 켜져 있죠.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여기 지금 빨간 불 들어오죠. 지금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충전이 다 되면 빨간 불이 초록 불로 바뀔 겁니다. 주행 충전기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. 주행 충전기 장착하고 한 30분 정도 주행을 했어요. 배터리가 원래 충전이 돼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충전이 다 되면 여기 초록 불이 들어옵니다. 오늘 주행 충전기 설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랩이었습니다.